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날씨처럼 헷갈리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 더 중요한 건 전략이겠죠. 와, 네,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또 상승 전환에서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란한 시장이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스레드 관련주 이런 테마주에 강하게 관심이 몰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이 이제 아무리 안 좋더라도 항상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 자체 수급은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시장이 상당히 보수적인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또 기반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또 2차전지 섹터라든지 또 우리가 자동차 섹터를 통해서 또 유출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과정들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자체가 하락폭이 좀 컸고 그렇다 보니 이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번 주는 이제 저가 매수 좀 유입될 수 있는 저는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와 기대감.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한 급등락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흐름 자체를 단기적으로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실적주에 대한 부분을 저가 매수를 한번 잡아보는 그런 주가 조금 되셨으면 우리가 나머지 이제 7월 달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한 주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전 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오릅니다.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DYD 오전장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볼지 또 확인을 해보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그렇게 길게 가는 테마는 아니잖아요. 매매 전략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네. 지금 이제 이런 재건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낙폭과대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을 네.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하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때 이번 현 정부의 특징은 종목군들이 쉽게 안 빠진다는 부분입니다. 그 말인 즉슨 수급이 상당한 메이저 수급들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현재 바닥권역부터 기기업종이 돌아서면서 재건 관련된 이슈가 붙고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업황상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상세를 보이는 것이 이제 삼부토건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고 요 삼부토건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또 봐야 되는 것이 DID 관련된 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DID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반등을 좀 보이는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을 나타내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추천해드렸던 기업은 이제 SY라는 기업인데 이 SY 같은 경우 현재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면서 월봉상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재건 관련된 섹터군 안에서도 뭐랄까요? 이제 테마가 좀 더 확장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SY 같은 경우에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재건 관련된 업황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단기 테마로 보지 말고 좀 더 업황에 대한 회복 관련된 종목군들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본다면 이런 재건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 테마로만 보지 말고 업황 바닥을 찍고 상승 중일 수 있다. 그런 종목들 차별적으로 바라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닥 하방을 지지하는 건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하나기술이 신고가 나오면서 공정장비주들이 강세인데요. 관련주 살펴보죠. 공정 장비 관련된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턴키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일반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들 인부를 구해서 맡기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전체를 총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할 때 이제 턴키 작업을 한다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 기술에 의뢰를 하고 나면 이 하나 기술이 전국 공정 장비 업체를 컬렉트를 하고 조립 공정 컬렉트하고 충방정 컬렉트하고 모든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기업이 이제 하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함께 있는 기업이 또 하나 기술인데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전국 공정, 우리가 공정 장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 공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랜만에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이 PNT 기업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믹싱 공정이 또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다, 그죠? 그럼 그 믹싱 공정 안에 있는 기업, 뭐 TSI라든지 또는 윤성 FNC 같은 기업들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동반하고 지금 상승을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GI텍도 살펴보죠.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저희가 원픽으로 살펴봤었잖아요. 앞으로 상승 여력 더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신고가에 대한 부분 한번 추라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 이후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세를 좀 붙이고 있는 과정인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전 시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업황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GI텍에 대한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공정장비 전체적인 부분의 재평가 나타나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이 GI텍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언론에 대한 노출도가 올라간다면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테마는 스레드죠. 관련 세 종목이 상한가 터치 혹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의 원픽이었던 MBT가 또 테마가 엮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레드 관련주 살펴보죠. 네, 스레드라는 것이 이제 저처럼 이제 조금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낯설기도 한 것이 바로 이런 스레드 같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이제 만들어냈던 이 메타에서 다시 한 번 더 진화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이 스레드라는 프로그램인데, 뭐 텍스트 위주에 대한 형태, 그래 우리가 트위터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출시를 7월 6일 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억 다운로드를 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단기간에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현재 이런 스레드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동반을 하고 있는데, 일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이 걸릴 난 다음에 1억 다운로드 뷰가 이루어졌고, 인스타그램은 약 2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4일 만에 지금 1억 뷰를 달성을 했던 거니까 상당한 상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오늘 상한가 관련 기업이 두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 하나가 이제 플레이디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 마케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와이즈보드도 마찬가지로 광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 자체에 집행을 하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이제 광고 플랫폼 시장 자체가 과거에 이제 TV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멈춰 있었다면, 이제는 뉴미디어 시대로 넘어오면서 광고에 대한 부분에서도 맞춤형 광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은 이제 MBT라는 기업입니다. 뭐 단기간에 지금 현재 26% 강한 급등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도 이루어졌는데 네. 현재 그 이후로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평을 지금 막고 빠졌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현재 구간에 다시 한번 더 강한 지지점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스레드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강한 상승을 좀 더 붙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보일 때는 이런 테마성 재료에 대해서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이 집중하는 도가 좀 더 높아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스레드 관련주는 앞으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스레드 관련주 들고 오셨네요. 네, 뭐 아마 방송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 스레드 네. 관련주를 최초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방송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네, 뭐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시장을 선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스레드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특별한 AI적인 이슈가 있거나 또는 이제 페이스북과에 대한 메타와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 부각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에 대한 테마는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고 플랫폼 시장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광고라고 하면 이노션이라든지 또는 제일기획 같은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을 많이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맞춤형 광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DNA 있는 기업들이 맞춤형 광고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플레이디라든지 또는 MBT 그리고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는 급
급등 양상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그전부터 이제 페이스북과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공식 파트너사로 진행이 되면서 현재까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한 5군데 정도가 있는데,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 이제 모비데이즈 같은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나인이라든지 FSN 같은 기업들도 메타와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이 부각되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도 재평가를 조금 받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과거 이제 챗GPT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돌아설 수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FSN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FSN이라는 기업은 이제 디지털 광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막이 조금 잘못 나갔습니다. 이제 MBT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제 FS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FSN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구글 또는 이제 메타와에 대한 광고 협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타가 국내의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광고 대행사에 대한 광고를 맡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력사가 역할을 하는 기업이 이제 FSN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FSN이 메타클럽이라는 또 어플을 운영합니다. 이 메타클럽이라는 어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페이라든지 또는 이제 문화 상품권 같은 것들을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을 해주는 기업인데, 네, 현재까지 충전액이 100억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재 이런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FSN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트렌드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우리가 4,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FSN입니다. 메타 구글과의 협력사로 부각되고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